나는 항상 구독자들과 열심히 소통을 하는 열혈 유튜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어떤 댓글이 달려있나 확인을 하는 것이다. 정말 X 생겼네. 뭐 이 자식아? 그냥 설거지를 해라 이 X. 와 나 다크서클 실화냐? 미친. 아니 다크서클이 뭔 죄야? 그냥 고시원에서 와 얘네들 진짜 하세요. 어떡하지? 짜증나네 진짜. 이 짜증나네 짜증나 짜장면? 짜증나는 마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 나는 지금 중국 요리집에 와있다. 힘찬 젓가락질을 위해 손 마디마디 사이사이에 근육을 풀어준다. 좋아. 그 사이 메뉴판 좀 감사합니다. 음식점에 왔으면 그 식당의 메뉴부터 탐색을 해야 하는 법. 수많은 코스 요리들과 고급 메뉴들이 있지만 내 목적은 따로 있다. 짜장면과 짬뽕. 만약 지금 내가 여기서 짜장면을 시킨다면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진다. 그렇다고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고, 그렇다고 짬짜면을 시키면 양이 부족하고. 좋아! 결심 있어! 사장님 저희 짜장면 하나랑요, 해물 특짬뽕? 그거 하나랑 망치 탕수육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참에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야. 가지런하게 밑반찬들이 세팅되고 차를 한 잔 따라본다. 하, 향기로운 자스민 차의 향. 차가 들어간다. 쑥쑥쑥쑥.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초조하기만 하다. 꼴깍꼴깍 침이 넘어가고 긴장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어? 나왔다. 고기 위에 살포시 올라간 또띠아를 부셔먹는 망치 탕수육과 오늘의 메인 요리 짜장면, 그리고 해물 특 짬뽕. 오우 예스 바리 타임.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불기 전에 짜장면부터 빠른 속도로 비벼준다.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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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기. 달짝지근한 짜장의 향이 코끝을 찌른다. 빨리 먹자, 빨리 비비자, 빨리 비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짜장면. 짜장면을 비비면서 젓가락에 묻은 소스를 핥아보면 짜장의 맛을 가늠할 수 있다. 소스를 먹었을 땐 오케이. 하지만 면과 함께 했을 때 그 맛은? 입에 남아있는 한 가닥의 면도 쉽사리 끊을 수가 없다. 따끈따끈한 면발에서 느껴지는 쫄깃함과 탱탱함, 그리고 소스의 달콤함. 입안에 기름기가 살짝 돌기 시작했는데 단무지 이 녀석 아직은 아니야. 계속해서 간다. 입안 가득 달콤함과 꾸덕함을 느끼며 먹는 두 번째 젓가락. 입으로는 면을 씹으면서 손으로는 다음 젓가락을 준비한다. 돌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시원하게 집어넣는다. 눈에 튄 짜장의 소스가 감촉으로 느껴진다. 좋아, 완벽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군. 그렇다면 이때! 충분히 느끼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입안에 단무지를 선사한다. 상쾌해. 지금부터가 본방이다. 입안 가득 채워놓은 기름진 짜장면을 신나게 즐겨준다. 맛있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짜차이. 짭조름하고 상큼하다. 그렇게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몇 젓가락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짜장면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짬뽕이 나설 차례다. 우선은 짬뽕의 꼭대기를 점령하고 있던 이 녀석 새우부터 먹어본다. 탱글탱글한 새우와 함께 느껴지는 바다의 맛. 아니, 이 녀석은 토실토실한 홍합이란 녀석도 기다리고 있었다. 쫄깃쫄깃한 홍합을 씹으며 입안 가득 팡팡 짬뽕 국물의 맛이 느껴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을 뒤집어보자. 좋아, 아직 불지 않았군.
칼칼한 향과 함께 모락모락 김이 나는 짬뽕을 한 입에 먹었. 뜨거! 잠깐. 물 어딨어? 물 이럴 때는 물을 마시면 돼. 물을 딱 마시면 아 이게 물도 뜨거워. 뜨거운 것은 잠시 동안의 아픔일 뿐 곧 적응을 하고 짬뽕을 호록호록 먹어본다. 아주 칼칼하면서 쫄깃하고. 이쯤에서 국물을 한번 들이켜줘야지. 아주 얼큰하구만. 칼칼함이 퍼진 입안에 단무지를 야금야금 집어넣는다. 또 시원해졌어. 시원하게 달래준 입안에 다시 칼칼한 짬뽕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면 나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주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아 시원해. 아 이 맛이야. 이제 슬슬 주변 테이블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짬뽕 면을 짜장 소스가 남은 그릇에 투하한다.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풀어 칼칼하게 먹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짬뽕을 머금은 면을 짜장 소스와 함께 비비면 자연스레 칼칼함과 얼큰함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짜장면을 먼저 개눈 감추듯 먹어버린 이유다. 입안 가득 느껴지는 짬뽕의 얼큰함과 화끈함, 그리고 짭조름함, 거기에 짜장의 달콤함까지.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건 진짜 개쩔었다. 짬뽕을 한 입, 해산물도 한 입, 짬뽕 또 한 입, 그리고 해산물을 올려 그냥 한 입에 그냥 와! 아, 국물로 마무리. 가슴이 시원해지는 순간이다. 드디어 이 녀석의 차례가 왔다. 본격적으로 연장을 다듬어지고 몸을 풀어준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먹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렇게 힘을 쓰기 위해서다. 또띠아가 부서지고 나면 바삭하게 튀겨진 탕수육이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찍먹을 즐겨준다. 바삭바삭한 튀김과 쫄깃한 고기, 거기에 새콤달콤한 소스가 더해져 입안에서 춤을 춘다.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바삭함과 새콤함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긴다. 어우 바삭해. 아무리 생각해도 탕수육이라는 훌륭한 반찬이 앞에 있는데 밥이 없는 기분이다. 저게 볶음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군. 자 그럼 볶음밥이 나오는 동안 탕수육을 짜장 소스에 묻혀서 한 입 크게 먹어본다. 이야 이거 진짜 달콤함이 더 와 나. 탕수육을 그냥 소스에 풍덩, 그리고 한 입. 남은 조각은 짜장 소스와 함께 푸짐하게 한 입. 이번엔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한 입. 이래야지 살이 안 찐다. 마지막으로 남은 짜장 소스를 박박 긁어 입안에 감동을 선사해준 뒤 오늘의 마지막 찍 먹. 이 맛은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냥 존맛탱이다. 지금부터는 탕수육을 부먹으로 즐겨줄 차례이다. 이렇게 찍먹과 부먹을 동시에 섭렵하는 것이다. 짜장이랑 짬뽕 소화됐어. 좋았어. 지금부터는 볶음밥을 먹어볼 차례. 먼저 가느다란 실처럼 소복히 쌓여있는 게살을 흐트려서 볶음밥과 함께 섞어준다. 기름에 달궈진 고소한 계란의 노른자 향이 올라오고 코끝이 벌렁벌렁해질 때쯤 한입 크게. 고소해. 입안 가득 머금은 기름기 있는 볶음밥을 뚫고 들어오는 얼큰한 짬뽕 국물. 모세의 기적. 천천히 여유롭게 기름진 볶음밥을 음미해주고 짬뽕 국물도 천천히 들이켜 입안을 얼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짜장 소스를 얹어서 볶음밥과 함께 한술 떠서 역시나 볶음밥에는 짜장 소스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 짬뽕 국물로 다시 한번 입안을 헹궈주고 이번엔 부먹 탕수육 한 입, 그리고 볶음밥에 얹어서 한 입. 이야 이건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조합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퍼트를 올려볼 시간이 왔구만. 제군들 준비는 되었는가? It's 와구와구 타임! 그릇을 싹싹 긁어 마지막으로 남은 볶음밥을 한 자리에 모아준다. 그리고 남은 탕수육과 함께 숟가락 위에 올려준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한 입을 대한다. 오늘도 난 이 험난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짜장면? 아유, 아니야. 짜장면 먹으면 괜히 또 살이 났지. 뭐. 아유, 그. 아이, 그러게 왜 이렇게 나한테 악플들을 쓰는 거야? 진짜 짜장면 먹고 싶잖아.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아, 탕탕탕탕 탕수육. 사실 제가 오늘 음식을 먹은 이 식당은 초창기부터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김현태님이 일을 하시는 식당이에요. 예전부터 생방에서 놀러 간다고만 말만 하고 처음 오는 건데 일단 오늘 직접 요리해주신 건가요?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도봉구청 앞에 있는 메이콴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중국 요리 즐기시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현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